이번 질문은 좀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살면서 또 귀인, 귀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나를 도와주는 이런 귀인들. 그렇죠. 네. 그러면 21년도 신축년에는 이렇게 나를 도와줄 귀인이 들어온 띠는 어떤 띠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뽑자면 저는 일단 30, 그러니까 내년 나이로 32살 말띠, 그리고 48범띠, 58용띠분들. 30대부터 가볼게요. 네, 네. 32세 말띠분들. 이분들은 또 귀인이라면, 귀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는 귀인이 들어올지? 또 이 나이대 보면은 이렇게 취업. 뭐 면접, 그리고 이제 결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나이대잖아요. 네. 그런 나이대인 만큼 이분들은 이제 뭐 올해까지 이제 뭐 취업이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되고, 뭐 면접을 봤는데 조금 안 되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내년에는 하반기 때부터 조금 괜찮아요. 면접을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면접도 이제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이제 뭐 앞두신 분들은 뭐 이력서를 내면 이제 뭐 또 취업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해이고, 그리고 이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결혼이 이제 성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떠한 뭐 이제 누군가의 도움으로 취업이 막 이렇게 성사가 되든지, 소개를 받는다라든지, 어디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제 기인이 찾아오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리고 우리 말띠분들은 이 귀인이 들어온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는 귀인일까요? 원래 조금 알았는데 이제 연락이 조금 뭐 뜸했는데 갑자기 뭐 어떤 순간에 연락이 와서 그런 경우가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되고, 또 아예 또 모르는데 또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누구 한 사람 걸러서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 48살 우리 호랑이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지금 한 3년간이죠? 3년 정도 금전적으로는 조금 안 됐어요. 네. 좀 많이 조금 어려웠어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 내년 끝날 때까지는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하시면 그래도 될 거고, 그리고 이 사업 시작하실 때에도 뭐 대출이 안 됐는데 대출이 또 이제 성사된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투자자가 나타난다라든지, 아니면 동업자를 잘 만나서 사업이 또 이렇게 잘 된다라든지, 지금 뭐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훨씬 나아지실 거니까 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하나 주의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인이 들어오는 띠라고 해서 이제 동업자가 나타났다고 덥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잘 봐야 돼요.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몰라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 아닌 저한테 오셔야죠. 일반 사람 아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점수 뽑으신 띠가 이제 우리 용띠분들. 네, 58살 용띠분들. 이분들은 이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맹사업적이에요. 이분들도 이제 뭐 꼽자면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뭐 기인이 나타나서 이제 잘 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장사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어려웠다 치면은 기인이 또 나타나서 조금 이 사업에 이제 중요한 아이템을 새로 이렇게 얻어서 그 사업이 번창하실 그런 해니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기인을 또 잘 알아보셔야 돼요. 정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좋은 게 호사다마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나들도 같이 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귀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귀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귀인이 들어올 땐 또 악인도 같이 그렇죠. 그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귀인이 들어오는 해라고 제가 말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들어오는 사람이 귀인이다라고 덥석 잡으면 안 되고, 이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보고 그거 정 안 되겠으면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아셨죠?